가장 많은 직업 카드와 가장 적은 직업 카드 수의 차이가 3장 이하면 2배. 같으면 4배. 3장 이하면 2배. 문 열기 성공. 제비 제끼 대학살. 아이 감사합니다. 펜촉 무장해제. 위장크림 스낵콕이름 숭배. 여기서 숭배가 나온다고? 이상한거 강화됐네. 잔상 케미컬 요행강섬 휘갈김 잔상.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가 많네. 어우야 오징어 어디갔냐.
제비 융합. 아니, 왜 이렇게 파란 애 카드가 많어? 빙하 광란 내평. 다양성 대책이 힘드네. 어느 캐릭터 카드라도 좋으니까 드로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내평 하나 먹었고. 포식값 봐야 된다. 전지 잔상. 지금 누가 제일 지분율 낮지? 디펙트가 제일 많고 아크리 제일 적네. 디펙트는 못 말려. 몇이야 지금? 세면서 가야겠다 이제. 아삼. 아, 쉽게 모르나? 아산 사사 디오 나머지 맞춰 와사 삼사오사 맞나?
444. 균형이 잡혀있네. 354. 근데 이렇게 다른 캐릭이랑 섞어놓으니까 기본 카드가 엄청 쓸모없어지네. 355라고요? 18장이어야 되니까 합은 18이 맞는데. 불두야. 그러면은 아클 거만 조금 더 챙겨가면 되겠네. 우리 아이언클래드 지분 좀 챙겨주세요. 전지 포식갑이 그도 그럴게 캐릭별 정렬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지. 아이고야, 캐릭별 정렬은 할 필요 없잖아. 강타 무력화 들고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이상해졌다. 아, 이거 계산하기가 좀 힘드네. 4 4 4. 4456이야? 와처거는 가다가 지워야겠네요. 하! 잘 못났다. 소비 필요 없고, 터보 필요 없고, 진끈 필요 없고, 축전기 필요 없지. 와처는 좀 지우고. 이 망할 놈들. 기름
말살검. 말살검 각인데? 근데 저거 넣을 거면은 덱이 너무 두꺼워진다. 7장 되면은 덱이 29장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덱 29장 되면 어떻게 겜? 급소 눈알 키기 6666으로 가야 되나? 이 망할. 담배 때 있으면은 맞추기 훨씬 편해졌네. 창공 넣고 파지직 지우는 거는 상관없겠지. 재구성 각인데 이거? 그러면 디펙트 카드 갑자기. 네, 너무 많아졌다. 담배로 지우면 되죠. 이거 밀집 다시 올릴 필요조차도 없다. 재구성 디펙트가 안 쓰면 좋음. 빨간색 카드 5486. 숫돌. 디펙트 색 혼자 지분 다 먹네. 역시 디펙트. 디펙트 뭐뭐 지워야 되지? 사혈 6666이나 5로 가야 되는데. 사혈 넣을 바에 터보 넣는다. 아 근데 터보도 디펙트 카드야. 디펙트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가요? 디펙트 카드 파지직 지우고 그럼 이제
5476. 바리케이드 메아리 뭔데? 맹고 다양성 켜져 있어서 다 나와요. 전함 넣으면 숫자는 맞출 수 있는데 나중에 무감각 이런 거 넣어야 되니까 자리 남겨놓고 5476 6666에서 가능하면 555까지 맞추죠. 네, 쌍설군. 디펙트 카드, 디펙트가 안 쓰면 좋은. 고개나 궤도 반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일 카드는. 와, 현실 지배. 이게 다중시전이 컷당하네. 뭐야, 파란색 카드 그만 나와. 그만 나와. 디펙트가 이렇게 독식을 할 줄이야. 파란색 줄거 찍기 정도밖에 없네. 이제 사일런트 색 빨리 나와서 드로우 챙겨줘 빨리. 안 돼. 내 다중시전. 내 융합. 아, 디펙트 카드만 가져가네. 도라이드인가.
카드 좋은 거 날아가지고. 이게 뭐란. 룬피 괜전까지. 휘갈김 못 참을 것 같은데. 발굴 연사도 다 괜찮아 보이네. 휘갈김은 진짜 못 참는다. 휘갈김 넣으면 5476인가? 담배로 하나 지우면은 6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5467. 벨트 지우고 눈알 킥 있으면 되긴 한데. 소주? 하짐석인데. 5,000원? 안돼, 일단 클리어를 해야 돼. 클리어 20만원인데. 길은 여기 고정이고. 해도 안 나왔네. 융합이. 사일런트 카드 두 개 더 챙겨야 되는데. 사일런트 카드 너무 도움 안 되는 것만 나온다. 5467. 이게 뭐란? 다음 턴 봐야겠죠? 그냥 터보나 넣을 걸 그랬나? 터보가 훨씬 다루기 편했을 것 같아. 토리, 폭포, 홀로그램. 아니 왜 디펙트 카드만 잘 나오죠?
슬라이드 퍼즐 한번 더. 그래도 과도자는 저거네. 얘는 그래도 다 보인다. 저 꼭대기 왜안 보이지? 슬라이드 퍼즐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아야 볼수 있죠. 근데 이거 보상 희귀 우물이네. 다 맞추면 다못 맞추겠지만. 레어 카드 못 먹었어. 또 주세요. 그냥 들고 마시라고. 숭배도 이제 와서는 필요가 없네. 무감각이 이렇게 체험판 나올 게 아니라 찐 무감각 나와야 되는데. 탈출구 기도도 괜찮겠다. 5567 망단 5667 5666 징끈 넣으면 6666 되는데. 근데 빨간색은 직업별 숫자 다 맞추면 4배. 무색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에다가 직업란에 직업 없으면 무직을 쓰긴 하지.
소식 성급함. 아카베코 마요 방해 이중 타격. 지금 며치지? 뭔가 이상한데. 56661 저 망할 저걸 지워야 된다. 56661 솔직히 여기서 재구성이 제일 좋다. 아, 뭐 이래, 뭐 재구성이 제일 좋아. 카드의 주인인 디펙트는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카드를 쓰는 걸까? 전함이라도 챙겨가야 6666 몸풀기? 몸풀기도 알약이라. 그럼 이제 6666 똥덱스네.
선신. 메아리. 아니 차라리 아이고 차라리 터보였으면은 훨씬 쉬웠을 텐데. 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단독 90대. 덱만 얇았어도 이렇게 쉽게 가는 건데 어쩌다 덱이 그렇게 두꺼워지지? 안 돼, 형상 꺼져. 검수. 빨간 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디펙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왓처 일 이 3, 4, 5, 6. 검수 끝. 한계돌파 실명 세벌이 항아리 와플이 날란가?
와우. 와우. 숭배 개쓸 못네 진짜. 장설고수 하려고 했는데 그냥 때리니까 터지네. 숭배 버리는 게 더 세겠지. 숭배가 이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줄이야. 추월 진짜 잘 나왔다. 무장해서 그냥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덱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네 지금. 알약이라 파워 있어.
덱만 조금 더 얇게 가졌으면 더 쉽게 읽겠다. 알약으로 손도 깔끔. 너 뭐야, 왜 안 죽어? 눈알 퀴기. 눈은 없지만 환장의 시너지 어디 없나? 아이고 아이언 클레드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라. 돈돈 도발 프린트.